오늘날의 가진 명단아 명당의 길문 열어주자. 팔도명상 선신님의 합의수의 받아 이국을 대신해 길문 열어 칠보선이라 이 명당에 들어서서 이 가진 명당을 밝히자 하니 헐축생의 날 노시 그래 너를 보고 제자라 불러볼까 상자라 불러볼까. 그러니 네가 아무리 살려고 아둥바둥 해봐도 나는 내 옆에 몸이 변하고 내 옆에 몸은 깨지고 내가 사랑해서 잡으려며 다 사라지는 격이다. 이렇게 하며 네가 날 부르고 날 청할까 알아줄까 이 손끝에 지문이 닳도록 공덕 삼천 잘 들여서 하나씩 이루고 살아라는 제자가 분명한데 어찌하여 너의 고집도 만만치 않다. 왜 소율고 왜 안 간 것이냐. 이 깨어른 제자야 이기적인 제자야 왜 누구 탓 누구 탓 다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니? 뭘 그래 죽을 만큼 해봤는데 죽을 만큼 새끼를 키워봤어 죽을 만큼 돈을 벌어봤어 네 다리가 빠지도록 어디 가서 공덕 삼천을 들여봤어 어디 가서 누가 하나 불쌍하다고 네가 봉사를 해봤어 내 몸 조금만 아프면 하루 종일 누워서 뒹굴거리는 제자 조금만 힘들며 나 아프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던져놓는 제자 저 꼬물거리는 자식들이 있어도 네 몸이 먼저였고 네 생각이 먼저였고 저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신랑이 뭘 원하는지 내 주위의 가족이 뭘 원하는지 보다는 네 아픈 게 먼저였다. 이렇게 이기적인데 신이 너를 돕고 세상이 너한테 빛을 비출까? 네 이놈! 입만 살았어. 신이 네가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고 뭘 한 게 있어서 이렇게 화내는 이유는 너가 이곳 하면서 너는 네 머릿속으로 벌써 신당 다 차렸어.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고 이거 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길문 열어주시며 너는 벌써 신당 차렸고 어디 앉겠다 생각 다 했고 아니야? 그래서 신에서 가짠다. 가스럽다 아가. 감히? 감히? 내가 신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생각하고 있는 너를 보니 신에서는 할 말이 없다. 너무너무 기가 차고 매가 차니 굿이 안 된다. 어느 조상이 와서 너를 쳐다보고 울음을 울며 그 원정을 풀고 갈 것이며 어느 신명이 와서 불쌍하다 너를 안아줄까? 네 이놈! 울어. 정말 신에서 너 불쌍해서 이렇게 환란을 줘도 너 한 몸 안 치고 신랑한테 근심 주고 돈으로 근심 주고 잠시 명대만 하고 부모 자식 간을 다 떼놨다.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까지 왔는지도 모르고 오니 신이다. 네 이놈 새끼 안 지키는 너한테 신이 나한테 뭘 줄까 명을 줄까 복을 줄까 누굴 위해서 명을 빌고 누굴 위해서 복을 빌 건데 할 말 있니? 그러니 첫째는 아무리 신명해서 이렇게 노여워하시니 우리 노시 부인이 네가 반성하지 않으면 신은 절대 너를 돕지 않는다. 네가 깨우치지 않으며 절대 돕지 않는다. 네 잘 먹고 잘 살려고 네가 뭔가를 네가 신 탓으로 다 돌려서 신을 받는다면 신이 너한테 가지를 않으신다. 네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고 천배 만배해서 네가 잘못한 업이 있으면 닦을 준비가 돼 있으며 그 정성을 보고 신에서 감언을 할지 몰라도 네가 너희 노력 봐서 오늘은 이 정성에 길문을 열어서 저 아이들 떨어져 지내더라도 사고 안 나게 도와줄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첫째는 이 가족 명당 명사는 곳이 분명하고 둘째도 명사는 곳이 분명하니 잠시 사례설수 닦아주고 부정영정 걷어놓고 우리 제자 노시 부인이 어떻게 가야 될지 신의 판단 받아보도록 합시다. 네가
신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굿이 안 된다, 솔직히. 맞습니다. 니는 모든 조상도 모르겠고, 선생님이 섰을 때 조상도 관심 없고, 지금 자식도 관심이 없어, 딱 깨놓고. 근데 니는 어떤 신이 니한테 오는지, 긴지 아닌지만 딱 관심사가 거기에 너무 많이 치중이 돼 있으니까 신에서는 너무 화를 내시고. 맞아 안 맞아? 어, 굿이 안 되잖아. 말 계속 꼬이고 니 완전 때리 지부리고 싶고. 마음을 열어. 어, 신이다 아니다는 선생님 결론을 내줄 거야. 어, 신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도 있어야 되고, 니가 또 살아가려면 어떻게 공덕을 들여야 저 아이를 지키는 건 해줄 건데, 네 마음속에는 언니 신밖에 없어. 그리고 네가 유튜브 보고, 어? 네 혼자 공부 다 해가지고, 네 혼자 점 다 치고, 네 혼자 생각 다 하고, 네가 판단 지금 다 해놓고, 네 잘하나 못하나 어떤 신으로 신만 내려줘. 딱 이런 판이야 지금. 그런 마음인데 무슨 굿이 되고 어떤 신이 니를 돕노? 어? 마음을 열어. 그래서 그냥 네 마음에 잘못된 게 있으면 울고 싶으면 울고, 빌고 싶으면 빌고, 진짜 살고 싶으면 살려달라 소리도 지르고, 그래야 네 안에 것도 다 나가. 그래 선생님이 진짜 진심이 통해야 네한테 많은 전기를 또 열어줄 거 아니야. 이런 기회가 네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들고 선생님 뭐라고 빌 거야. 네 몸이 떨리든 어떻든 오늘은 네 몸에 있든 조상이든 신이든 뭐든 다 풀어낼 거야. 그래서 니한테 딱 필요한 것만 넣어줄 거니까 딱 들고 눈 감고. 얼굴 닦지 말고 들어봐. 눈 감고. 어, 누가 와서 이렇게 노는 것 같아? 네 느낌. 친구가 따라왔어? 어, 풀고 가자 친구야. 어, 네 죽은 것도 억울하고 그렇게 갑자기 사고로 갈지 몰랐다. 어,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풀어보자고. 친구 찾아 들어오니 객기되고, 오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왕래를 하게 되고, 또 주위가 죽을 고비를 자꾸 넘기니까 불쌍해서도 오고. 맞으면 흔들어. 흔들어서 풀고 가야지. 네가 뭐 신 할 거야. 실컷 놀아줘. 풀고 가라고. 어, 가자. 아이고 힘들어라. 아, 아이고 힘들어라. 아. 어, 누굴까? 어, 뛰고는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지금. 어, 마음은 팔은 저 하늘을 천장을 찌르는데 이 다리가 천근만근이야. 그지? 어, 이렇게 흔들어서 놀아. 그렇게 서서. 어, 누가 와서 그럴까? 누가 이렇게 조상들 인도해 왔을까? 아, 물어봐. 어, 어. 할머니. 할머니? 어떤 할머니가? 어. 대신 할머니가? 응. 어. 노시가정 주력 잡아서 엄마 몸주 대신해서. 어,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지? 명패가? 노시. 어, 그 노시가정에서. 어, 할머니는 어떤 도술 받아왔지? 잘 모르겠어? 어, 그러면 잘 모르면 어떡해? 어? 엄마 공 많이 드려야 알려주신대? 어, 그럼 할머니 밑에 동자는? 있어? 안 어. 왔어. 안 왔어? 어. 그러면 할머니만 오늘 오신 거야? 왜? 동자선녀는 왜 안 보내셨대? 아직은? 그럼 어떻게 하면 보내서 엄마 총기 주고 명기 주고 용기 주고 다 할 건데? 열심히. 어. 반성하고. 응. 노력하고. 응.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응. 맞아요. 응. 그래야. 응.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노시 집에서 너 지키고 있고, 어디 가도 당당해라. 그리고 자신감 있어서 엄마 역할 잘해라. 어. 어디 가서 노시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이때까지 몰라서 그랬으면 이제부터는 알고 가라. 어. 할머니가 기도는 드리지 말래? 기도 많이 하래? 집에서 떠다 놓고라도.
맨날 어. 빌라 어. 집에서 고양이하고 물 떠다 놓고 어떻게 기도하냐? 그 기도할 데가 어딨냐? 할머니가 진짜 대신이야? 응? 대신인데 어떻게 동자도 없고 선녀도 없고 응? 할머니가 어떤 도술인지도 안 알려주면 어떻게 선녀가 기도해요? 제자 아, 이제부터 기도상 공덕 드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테니까 오늘은 다 내려앉으세요. 어, 몸에 계시지 마시고 내려앉으세요. 어, 이거 주고 이걸 들고